그 중에 적응을 방해하고 아이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유형이 두 가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 사이언스 뱃사TV의 뱃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아이가 어린이집 적응을 잘할수 있게 돕는 전략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첫 번째, 점진적으로 한다. 어렵고 힘든 일들은 뭐든지 점진적으로 익숙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다가가면 거부감을 확 키울 수 있고, 그것과 관련된 것은 뭐든지 거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장벽이 생겨버리거든요. 이거 괜찮네 하는 마음이 들수 있도록 서서히 다가가야 해요. 어린이집 적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이가 아직 어리고 부모와의 이별이 처음이고 좀 민감한 기질에 속하거나 낯가림이 있다거나 한다면 충분한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어린이집을 선택하실 때 적응 기간이나 그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자세히 알아보세요. 왜냐면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게 법적으로 뭔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재량에 따라서 그거를 시행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거든요. 여러 연구자들은 특히 어린이집의 초반에 적응기에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아이들은 그럴 수 없었던 아이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더 낮았으며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가 있다는 이제 안정적인 환경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 공간과 친구들, 부모님들을 탐색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더 쉽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좀 복직을 해서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 경우라면 적응 기간을 미리 가질 수 있게 스케줄링을 좀 하시거나 그 여의치 않다면 조부모님이 좀 도와주신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하시면 좋겠죠. 이거는 아동발달 전문가가 만든 어린이집 적응 프로그램의 예시입니다. 참고로 이건 만 1세 반의 좀 어린 영아들을 대상으로 짜여진 거예요. 다미는 다녔던 4분의 어린이집 모두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다만 두돌 정도까지는 점심만 먹고 하원을 했었고요. 나이가 들수록 다미가 적응을 좀더 잘하는 모습이 보임에 따라서 조금씩 더 동반 적응 기간이나 조퇴했던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꽤나 성숙한 시기라서 이런 부모 동반 적응 기간이 없는 곳도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이제 어떤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유치원 쪽과 이야기를 잘 해보시고요. 다만 이제 뭐 원칙에 따라서 불가능하다면 좀 다른 부분에 신경을 더 쓰시고 자체적으로 좀 조퇴를 하면서 재원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거나 하는 부분으로 재량을 발휘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동반 적응 기간에는 부모님은 어떻게 하는 게 아이의 적응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다미는 다시 서울로 이사 오면서 네 번째 어린이집에 적응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 4일, 5일 정도 동반해서 적응 기간을 보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제 역할에 대해서 가이드를 되게 잘 해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거기 있으면서 아이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되 부모님하고만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린이집을 좀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해주고 갈수록 부모님보다는 선생님과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초반엔 당연히 아이가 낯설고 불안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더 크겠지만 갈수록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네 번째 어린이집에서 동반 적응 기간 동안 다미의 가방에 자수를 놓는 태스크를 받았는데 이게 꽤 도움이 됐어요. 제가 이제 뭔가를 막 하고 있기 때문에 다미도 물론 이제 낯설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매달리기도 하고 안기기도 하지만 선생님이나 제가 뭔가 하고 있으니까 더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가기도 하고 놀잇감도 더 탐색하고 자기도 이제 할 만한 걸 찾으려고 하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또 다미가 다녔던 첫 어린이집에서는 제 동반 적응 기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을 굉장히 많이 걸어주셔서 담임 선생님과 이런 사적인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제 좀 낯가림이 있는 편이라서 막 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편은 아닌데 뭔가 선생님 좀 심심하신가? 아니면 원래 되게 사교적이신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주신 게 아이에게도 뭔가 선생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논문에서 저자는 social referencing, 사회적 참조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부모와 교사 간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누군가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군가에 대해서 자신도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1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의 표정이라던가 뭐 태도, 말투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이 논문에서는 원래 의도는 부모님이 아이와 헤어질 때 아침에 데려다 줄 때 선생님하고 짧게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너무 이제 아이만 바라보고 아이만 챙기기보다 이제 선생님과 눈도 맞추고 좀 웃으면서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는 이야기이긴 했는데요. 동반 적은 기간에도 선생님의 일을 너무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대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별할 때 잘한다. 적은 기간 도중이든 적은 기간이 끝나고 나서이든 부모님은 어쨌든 어떤 시점에 아이와 이별을 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아이의 적응을 더 쉽게 하거나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연구에서는 아이와 이별할 때 부모님의 태도를 이제 살펴본 다음에 여러 유형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적응을 방해하고 아이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유형이 두 가지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뭔가 다른 것에 열중할 때 몰래 빠져나가는 식의 빠른 도망형, 그리고 아이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도 너무 길게 머무르는 형입니다. 부모님이 빠르게 도망가는 경우 아이는 부모가 언제 도망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어떤 어린이집과 선생님 친구들을 마음껏 알아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계속 신경이 부모님이 언제 떠나나 여기에 쏠려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요. 반면 아이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도 좀 빠르게 떠나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경우에 크게 두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요. 먼저 아이는 자신의 어떤 이런 부정적인 반응, 울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모를 못 가게 붙잡아 놓는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더 울게 될 수 있고 이별 과정이 지속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사하고 돌아섰다가 아이의 울음에 참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별 과정을 더 특별히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의 두 번째 부작용은 부모의 불안해하는 그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선생님이 믿을만한 곳이 아니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참조 기억나시죠? 아이들은 부모의 반응을 보고 뭔가를 1차적으로 판단해요. 이별할 때 중요한 것은 finality, 즉 이제 간다 하는 그 점을 딱 찍는 거예요. 이별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은 아이의 불안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좀 빡빡하게 늦게 일어나서 막 재촉을 해서 출발을 하기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여유 있게 아침에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컵을 채워주고 기관에서의 스트레스를 더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줘요. 또 등원하면서 아이의 이 감정과 모든 등원 프로세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아이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빠 다시 집에 돌아가. 나 이제 여기 안 올 거야. 왜 싫어? 이제 절대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엄마 아빠만 떨어지는 거야. 엄마 아빠 떨어지는 게 싫었어? 특히 아이의 불안감, 긴장감을 알아주시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주시고 인정을 해주시면서요. 우리 다음에 긴장되지? 아빠도 뭐 친구들하고 친해지기 전에는 긴장해. 막 어떡하지? 막 긴장돼. 다음에 예전에 어린이집 다닐 때 처음에는 막 긴장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긴장 안 했잖아. 아빠도 긴장 많이 해? 다음에 긴장될 수 있어? 좀 긴장돼. 괜찮아. 나도 긴장돼. 긴장은 원래 하기 전에 긴장돼. 가면 긴장 안 되지 다음에. 그리고 어린이집에 도착했는데 아이가 굉장히 아직도 많이 불안해 보이고 계속 거부를 한다면 뭐 그 앞에서 10분이든 20분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 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신다거나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초반 적응기에는요. 여기서 담이야. 지금까지 달려가면 긴장이 좀 풀릴걸? 해볼까? 아빠가 가서 10초 안아줄게. 그러면 긴장.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연습해보자. 저기 가서 다음에 딱 긴장되는데 용기 있게 들어가는 거 연습 한번 해볼까? 여기서. 그래, 여기서 연습해보자. 자, 아빠 안녕. 어제 뭐 바깥 활동도 했어? 자전거 타는 거 했어? 그랬어. 그런데 이제 이별의 시점을 정하고 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나는 이제 아이의 울음에 영향받지 않겠다. 아이가 잠시 울더라도 선생님께서 아이를 잘 달래주실 것이라는 것을 100% 믿는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별의 점을 부모님이 딱 찍어주셔야 해요. 점을 안 찍고 이별 과정이 계속 늘어지면 아이는 어떤 마음속에 작은 희망, 기대치가 생기면서 계속 부모에게 매달리게 되고 선생님께 마음을 주는 그 시점이 더 늦게 올 수 있어요. 이 점을 딱 찍는다는 의미로 이별 의식이 하나 있으시면 좋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매일 반복되는 부모와 아이만의 특별한 의식,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효과가 있고 이런저런 논문들에서도 적응을 돕는 방법으로 추천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의식이든 좋지만 가급적 뭐 뽀뽀라던가 애정이 좀 담겨 있고 평소에 잘 안 하는 조금 특별한 거 그리고 짧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의 경우에 이렇게 제 손에 뽀뽀를 해서 다미의 주머니 속에 넣어줍니다. 뭐 작은 이제 비타민 뽀로로 비타민 같은 데 뽀뽀를 하신 다음에 아이한테 가지고 가라고 주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을 때 까서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 이별 의식을 한 다음에 부모님이 먼저 아이를 선생님한테 건네주세요. 아까 앞서서 여러 가정의 이별 프로세스를 분석했던 그 연구에서는 부모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아이를 먼저 이렇게 데려가는 경우 아이의 저항이 더 심했다고 해요. 이제 너무 이제 머뭇거리지는 않지만 마음을 딱 먹고 부모님이 먼저 건네주시고 웃는 얼굴로 아이에게 인사하고 선생님께도 역시 웃는 얼굴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뒤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아이가 울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요. 뒤돌아서 빠이빠이 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안아주고 하지는 마세요. 두 번째 이별이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세 번째, 아이를 안심시킬 수 있는 물건과 말. 아이가 부모님과의 분리를 힘들고 어려워할 때 부모와 교사의 공동의 목표는 아이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로 엄마 잠깐만 화장실만 다녀올게 뭐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 뒤에 필연적으로 배신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심하고 부모를 보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기관들에서는 적응 기간 동안 아이들의 가족 사진을 이렇게 교실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다미의 처음 어린이집에서도 적응기 때 가족 사진을 교실에 붙여놨어요. 아이와 헤어지는 순간에 조금 더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엄마 아빠 얼굴 교실에 있지? 너무 보고 싶으면 그 사진 가서 보면 돼. 저희 집은 다미가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목걸이에 부모님 사진을 넣어서 선물해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부모님을 좀 떠올릴 수 있다거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물건은 아이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애착인형이라던가 애착이불 같은 게 있으신 경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아요. 어떤 기관에서는 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모님이 직접 만든 애착인형을 아이에게 선물을 해주는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이제 만드는 과정을 아이가 직접 보면 더 좋겠죠. 아이에게 이거 엄마가 다미를 생각하면서 직접 만든 거야. 어린이집에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을 때 인형을 꼭 안아줘. 그러면 엄마를 안아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조금 더 뭔가 안심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헤어질 때 다미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면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 주시기로 약속했어. 이런 뭐 말 한마디 해주실 수도 있겠고요. 등원할 때 어린이집 옆에 있는 카페를 가리키면서 오늘 어린이집에서 엄마가 도중에 잠깐 나갈 건데 바로 여기서 다미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다미가 크게 소리치면 엄마가 들을 수도 있을걸? 엄청 가깝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어디에 있을 건지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을 건지 만약에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아이를 구해주러 달려올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부모와 분리되는 게 아이에게 굉장히 두렵고 뭔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를 하고 최대한 안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웁니다. 우는데 이제 울다가도 아니면 울음을 좀 그치고 나서라도 부모님이 한 그런 말들이 생각나면서 조금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이 올 것이고 부모님이 아까 했던 이 말들과 뭐 사진, 뭐 목걸이, 뭐 인형 이런 노력들이 분명 아이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 두 달이 지나도록 적응을 어려워한다면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마다 기관에 적응하는 그 기간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 달이 지나도록 아이가 계속 어린이집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겠죠. 언제까지 적응을 기다려봐야 할까요?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입소 후 스트레스 수준을 4개월까지 추적을 했는데요. 입소 후에 2개월 시점에 스트레스가 높았던 아이들은 대부분 입소 후 4개월에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전체 아이들의 한 15% 정도 아이가 이러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은 아이가 두 달이 지나도록 적응을 잘 못한다면
기다려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기다리지 말고 때를 놓치지 말고 적절하게 개입을 해라 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어떤 기관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가능한 경우에 반이나 기관을 옮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뭐 반 친구들과 조금 더 1대1로 친해질 수 있는 별도의 기회를 하원 후에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겠고요.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과 특별히 더 좀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이런저런 전략들을 뭐 도출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당분간은 조금 일찍 하원하면서 아이가 좀 더 천천히 어린이집에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겠고요. 어린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것은 뇌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고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등원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거부하고 울음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꼭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관찰을 해보면 어린이집에서 좀 긍정적인 정서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좀 우울하다거나 좀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징후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두 달이 지났는데도 등원 거부가 너무 심하다거나 혹은 등원 거부가 심하지 않더라도 하원 후에 막 유난히 막 계속 징징거리고 짜증내고 막 잠을 잘 못 잔다거나 뭐 이런 스트레스 징후가 나타난다면 기관 생활이 정말 아이에게 지금 괜찮은가 하는 것을 잘 점검을 해보시고 대응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오늘은 아이의 어린이집 적응을 돕는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어떤 가정 밖의 새로운 세계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그 세계에 속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것, 거기서 긍정적인 어떤 기억으로 그것들이 남는 것, 이거는 아이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집단 생활에 적응을 해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의 기반이 될 거예요. 모든 베프님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게 도와주는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정보 뱃사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뱃사가 대신 리서치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뱃사TV 앱을 활용하시면 더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